나 근데 이스테가 왜이 노래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. 나 근데 이스테 처음인데? 저 무슨 패턴이야? 씨발. 안 보인다. 리딩이 안 되네. 아, 그래, 테크야? 엔 못 치겠다. 스텔은. 근데 투자가 패치. 근데 티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모르겠어요. 그냥 더 어려워요. 아니 또 패스였구나. 상상을 쓰고 전부 다 체력 요구량이 엄청납니다. 근데 트텔 서량도 조금 힘들하던데. 전에 정비해봤는데 손포드는 줄 알은. 만들 사람 본인이 체력충이라 그런가. 아이고. 아 그러게요. 원더님 체력 하나 끝내주잖아. 어떻게 플래넷 더타를 높아주러 하지? 아, 너무 쥐약 패턴이다. 하나도 안 보여. 티텔 딸라면은 기비 때문에 거의 99% 쳐야겠는데요? 그 정도로 연타하고 체력을 끌어올려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. 인정. 그쵸, 어려우니까 딸만 하지. 트리트님이 그러했죠. 공제는 체력. 아, 저 그러고 보니까 노퍼즈로 기비 티템 깨본 적이 없어요. 스스로 모르겠지만 크려진 트론타가 도를 쐈다. 트론타는 뭐? 이분의 노트 취향은 참 진짜. 배경도 새로 피크. 뷰티. 이거 게임인지 모르겠네. 뭐가 떨어지는데. 보스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스틱을 피하던 듯. 와, 이씨. 이게 게임인지 모르겠다, 진짜. 트릴이 너무 빠르다, 이거. 전 이 스택까지 95.05하고 기비2댐에서 다 올렸습니다. 와우, 어떻게 올렸어요? 아, 이 스택에서 어떻게 유지해? 저 떨기를. 91.5에서. 기비2댐 완성하면 96% 가능성 있나요? 없을 거예요, 이거는. 뭘 선택해야 할 듯. 그거는 힘을 줘. 내 차단이 하나가 높군. 하나 틀렸다.
이미생이다. 아이고. 아 근데 이스테에서 너무 체력 잡아먹었어요. 엘리미네이트님. 1시간 만에 다 싸고 가노. 뭐하는 놈이. 퍼즈하고 노퍼즈하고 진짜 너무 크다 차이가. 1시간 방종은 안 되는데. 오늘 근데 진짜 빨리 끌 것 같아요. 깰 수 있나? 엘리미네이트는 신의 감지. 엘리미네이트가 뭐예요? 되게 신있어요. 아 알아요. 그 잭만 에실론 끝 그 유자 많은 거구나. 혼자 퍼지고 할지 맞춰주면 같이 4kg 훗발떡이나 하시. 오케이. 아 근데 오늘 롱런 하려고 했는데 역시 단노 타고 있네. 와 패턴 좀 다르구나. 얘가 더 쉽네. 원본은 부각책. 견디자. 아니 근데 93 나오는 거 보면 95 치면 96 빨 것 같은데. 그냥 기립 그냥 전형하다 킥킥. 연타 전형? 95%면은 적어도 얘를 97% 정도는 쳐야지 딸 것 같은데 기비투 댐을. 근데 루퍼즈를 견뎠다.